나 혼자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마법이 국내에서도 통한 걸까요?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를 붙잡았었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일축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파로 국내 증시 역시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최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00선을 다시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3% 이상의 강한 반등의 장을 펼치면서 오늘 양시장 빨간불로 붉게 물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은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 만큼 내일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장은 또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주식 파트너에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이태호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너무너무 반갑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걱정을 너무 하시다가 오늘 좀 안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또 인사를 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비전의 전문가 이태호입니다. 아무래도 어저께도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좀 안심을 했을 거라 좀 생각되는데 오늘 또 궁금하신 모든 또 고민들 제가 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또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세만큼 중요한 게 12월 4일 공략주였던 포스코 엠텍이 최고가 기준으로 6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오늘 또 해결해 드릴 텐데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해도 내 종목에 그대로면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3%가 넘는 반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도 넘는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시장 3030선 부근에서 출발을 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상승폭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3.5%가량 상승한 3100선 눈앞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등세가 짙은 가운데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지수를 강하게 견인했는데요. 오후장에 들어갈수록 매수의 폭을 더욱더 넓혔습니다. 각각 1조가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매도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2조가량의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하게 반등하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3%가량 상승하면서 936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역시 1,20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1,9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시원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좀 낙폭이 좀 과대 낙폭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오늘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일제 좀 상승을 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고민이 좀 덜어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네, 이어왔고 그렇죠. 네. 대장주죠. 셀트리온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또 제약주들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래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이 파월 의장의 또 이제 발언 때문에 또 이제 지수가 조금 이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수는 여전히 고점을 향하고 있고 지금 어제 이후로 지수가 많이 빠진 후에 오늘 상승이 나온 거는 그다지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리스크는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은 나왔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리스크적인 부분 또 대응해야 되는 관점들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장기 상승 릴레이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연준의 또 완화 정책이 또 지속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 큰 틀이 또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현재 있는 지수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기관 외인들이 또 매도가 출회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상승했다고 너무 또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조금 고점 부분에서 조금은 변동성이 심하고 좀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공략주 중간 점검하는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4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포스코 엠텍이 오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6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어떻게 중간 점검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축하를 안 드렸네요. 네, 아, 네,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략주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네. 열심히 종목을 선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리는 공략주들이 지금 수익률이 되게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전고점이죠. 이 부분을 이 얼음이 다 깨지면서 그죠? 이 얼음 깨기 전략으로 다 깨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이 희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도 여전히 오전부터 희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던 이 공략주 포스코 엠텍이 또 한번 재차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영역이고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 때 이 고점, 직전 고점이죠.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데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 7,500원 또 중요한 또 이제 중심 자리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또 7,500원을 재차 또 뛰어넘어서 3차 파동이 나와야지만 또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감안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해서 수익실현 하시고 나머지 자금으로 좀 여유 있게 뭐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또 추후에 눌림이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주가라는 게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눌림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정말 얼음을 시원하게 깬 것 같습니다. 66%의 상승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정말 매물대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간 게 좀 확인이 되네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종목도 좀 AS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일단 바로 전이죠. 전파기지국 나왔던 이제 종목인데 뭐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뭐 전 종목이 다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 지금 현재 뭐 바닥에서 뭐 살짝 이탈되는 부분은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서 오히려 더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이슈 또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바로 이제 매물되죠. 이 심리적인 자리들을 다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파기지국 보유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시원하게 얼음을 깰 수 있을지 향후 추이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관련 이슈들, 관련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도 오늘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난 전화보다는 좀 문자가 편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고민 보내주시면요. 한 시간 동안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부장님과 함께한 이 한 시간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이태호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본 문자는 19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바이넥스 매수가가 3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하락폭이 너무 큰데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이슈를 받았었는데 제약바이오즈 반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반등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슈가 소멸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송 때는 웬만하면 차트에 대한 어떤 이해와 개념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좀 차트적인 또 관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트적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바이넥스는 뭐 아무래도 과거에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차트상을 보시면 일단 이런 얘기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외봉, 뭐 쌍봉 이런 자리들 주식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한번 찍었던 고점을 찍었던 자리 이 자리에서 39,400원 자리 추후에 다시 한번 주가 눌림 이후에 되돌아가는 자리에서 다시 최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쌍봉이 나왔죠. 최고점을 두 번이나 찍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욱더 재차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매물대가 많고 이 자리를 뚫지 못했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상승의 힘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한 자리가 딱 이 3만 5천 원 딱 그 고점이에요. 고점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일단은 지금 한 번 더 믿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지금 추세가 꺾여서 아무래도 매도 심리가 좀 강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점 자리들 갱신했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까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지수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요. 추후에 다음 주나 내일이나 이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눌림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좀 비중 축소하는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라올 때 뭐 3만 원 부분이 됐던 뭐 3만 2천 원 부분이 됐던 올라올수록 비중 축소하는 또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랑 손절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좀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0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5만 3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매도 타이밍에 고민이에요. 내일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께서 온 종가가 7만 3천 원이니까 수익을 좀 많이 보시고 계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맞아요. 그 후에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일단 뭐 행복한 고민은 사실 뭐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종목의 사랑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한 종목이랑 오래를 연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밀당을 좀 해야겠네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수익을 주고 있고 이미 신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미 고점은 뭐 갱신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고점 이후에 나온 재료들이 있어요. 뭐 뉴스나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생각했을 때 개인들을 조금 유혹하는 그런 또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뭐든지 항상 차트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 이미 좀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고점에서 재료가 한번 더 나왔다?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내가 물량을 털기 위해서 개인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조금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더 끌고 가는 방향보다는 이미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실현 후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명언을 또 오늘 남기셨네요. 저희 지금 문자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면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어서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2번님. 화전기계 5,000원이고요. 매수가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화천기계인 것 같은데요. 네, 화천기계 이제 5,000원이고 오늘 2,300원 이네요. 네, 이제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고. 그리고 0506번님, MS오토텍 매수가가 9,530원, 비중이 4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눈물을 보내주셨습니다. 6515번님, 이태호가 되셨어요. 네, 부장님 성함은 이태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노란톡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태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문자가 접수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읽어볼 문자는요. 10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G화학 매수가가 99만 8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좀 돌파를 했었어요. 네, 그 후에 조금 맞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화학 관련 종목들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전망이 좋아도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이 선반영이 다 됐다 보니까 차트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주가라는 게 눈에 네. 보이는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료는 저희가 앞으로 미래성에 있어서 어떤 재료가 나올 거다, 어떤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게 크고 사실 차트는 눈에 보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뭐 LG화학은 이 대형주가 벌써 100만 원을 벌써 돌파를 했죠. 근데 보시면 아까도 똑같죠. 차트가 한번 이 쌍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두 번을 갱신했는데 결국에는 이 100만 원을 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만 원대에서 이렇게 거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렇게 보셔도 몇백 프로가 지금 상승이 나는데 이 LG화학이 벌써 코로나 때부터 이슈가 돼서 20만 원대에서 이렇게 벌써 100만 원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사실 이 상승이 나온 차트의 모습에서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자의 영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종목 교체하는 게 좋고 이미 100만 원을 강하게 뚫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눌림이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도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이제 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서 지수가 살짝 이제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지금 뭐 다시 한번 이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축소하는 관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굳이 제시를 해드리자면 이 80만 원, 이 자리가 이틀 다음에 완전히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이 음봉이 나올 수 있겠죠. 매도세가 길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80만 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말 그대로 올라오심에 따라서 비중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점에서 잘 매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이야기들 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뭐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샵 3772번입니다.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 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태호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화면에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이 또한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 이렇게 문자상담 통해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화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20%예요. 1,100원에 20%이시고요. 예, 예. 약수익 구간이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매수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수익권인데. 네. 이게 뭐 변동성이 좀 심해 그래가지고. 네. 예,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변동성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좀 오늘도 좀 윗꼬리를 최근에, 달고 네. 내려왔고 네, 좀 힘드실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장님께 저희가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네. 변동성이 맞아요. 심한 종목은 네. 사실 네.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은 약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아마 네. 한 달 전 매수한 지 한 달 전에 됐다고 했는데 이제 네. 수익이 크게 났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수익을 줄 때 더 갈 줄 알고 매도를 못 하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저번 주에 지수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네네. 폭락하고 지금 살짝 매수한 자리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를 한번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차트가 안 보이는데요? 네? 네네. 차트가 안 보여요. 네, 아, 차트 보시면요. 이 네네. 자리를 한번 뚫고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한번 고점을 찍었잖아요. 1,500원을. 네네. 다시 한번 떨어진 눌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전고점이죠. 이 1,300원까지나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변동성이 크고 가격 자체가 너무 그 싸다 보니까 예, 일단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1,300원짜리까지 터치를 한다면 예, 비중 축소하면서 조금 다른 걸로 조금 안전하고 좀 저평가돼 있고 조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교체해서 예, 조금 매일매일 보는 건 좀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종목들을 매수하든지 간에 끌고 갈 수 있는 흐름, 너무 이게 변동성이 큰 것들은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1,300원 자리까지 오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실 제가 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성장님 목표가 1,3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익 실현 잘 하셔서 종목 교체도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덜어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상담 역시 계속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또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별 씨.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신가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네. 좀 아무래도 그렇게 불편하니까 네. 이데일리 TV 많이 시청합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많이 앞으로도 사랑을 해주시고요. 4시에 꼭 채널 고정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걸 오늘 저기 매수를 했는데요. 네. 잘 한 건지 저기 멘토님께 좀 상담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화성인더. 화성인더 매수가량 네. 비중은요? 7,830원에 네. 5%, 5% 이렇게 10%를 가지게 됐거든요. 10%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매수하신 종목이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네. 전략 잡아가야 될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화성인더 매수 네. 잘 하신 건가요? 아, 네. 뭐 매수는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다만 네. 좀 단점이 있다면 이제 화성인더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제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과거를 봐도 이렇게 흐름이 거래량이 이게 빵빵 터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조금 내가 신경을 덜 쓰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제가 줄 그어놓은 자리가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자리인데 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고 근데 좀 거래량이 네. 미흡하다? 요 정도 말고는 크게 뭐 종목 자체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9,000원 말고 이제 이 자리 9,000원 바로 직전 고점 이 자리 보이시죠? 네.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길게 보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은 네. 좀 걸릴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홀딩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네. 주가 형성이 이렇게 옆으로 긴 이제 박스권을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바닥 부분 보이시죠? 요런 자리들. 네. 이 자리들을 네네. 보시면 6,000원 정도가 조금 지지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안에서 네. 이제 7,000원, 6,000원 이 사이가 이제 박스권 자리인데 네네.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추가 상승을 한다면 7,000원 이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잘 좀 대응하셔가지고 네. 종목 앞으로 이제 좀 끌고 가시면서 또 상승이 네. 한번 나오면 저희 노란톡에 오셔서 문의 한번 주세요. 네. 네 추후에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노란톡 입장 방법 궁금하시면요. 샵 3772번으로 이태호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상담 연결해서 고민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제가 PNT를 갖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800원에 10% 갖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도 29,000원 가까이까지 왔는데 더 갈 줄 알고 못 팔고 있다가요. 요즘에 조금 올라오길래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할까고요.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네. 매도가가 좀 궁금하시군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실적이 좋다 하셨는데 실적이 정말 좋았어요, 지난해.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가 그저께 나고 어제 좀 지수의 영향인지 안 간 것 같거든요. 일단 PNT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뭐 그린 뉴딜, 2차 전지 또 관련주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보시면 이제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아, 선반영. 네,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 차트 흐름상 이게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네. 그래서 지금 고점을 한번 찍었죠. 여기서 전에 한번 찍고, 예, 여기서 네네. 지금 지지받고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나 했는데 뚫지를 못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매물대가 좀 상당히 강하고 저항이 되게 심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뚫고 올라갔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요. 근데 현재 흐름 봤을 때는 되게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고점 상태에서 포화 상태인 거예요. 고점 부분에서. 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약수익 구간이긴 하잖아요. 네. 다행히도 이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거에 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오늘 지수가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22,500원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또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좀 맞닥뜨려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한번 1차적인 목표가를 한 27,000원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까지 한번 터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차 목표가 27,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또 추세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고민을 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접수를 계속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4456번님, 안녕하세요. 포인트 모바일 53,800원, 네, 56,800원 위에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비중 40%,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KG 모빌리언스, 또 어찌 아우릴까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가상화폐나 아니면 또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궁금증들 최근에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1561번님, 삼성전자 보유하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태우 부장님 이름을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1561번님, 4379번님, 하나하나 61번님, 그리고 또 1269번님 등등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궁금하시면 샵 3772번으로 이태호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8852번님, LG 이노텍, 뭐 캠시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 중에 에서도 55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고요. 매수가가 1,500원, 비중이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4차 산업의 쇠를 입는 섹터를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네. 끼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의 이제 추세를 또 봐야겠죠. 차트의 추세를 봐야 되는데 자, 오랫동안 이제 끈질기게 이제 박스권에서 자, 여기 1차적인 박스권을 도달하고 지금 2차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긴 횡보 끝에 추세가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 거예요. 여전히 뭐 사실 지금 자리도 고점인 자리는 아니에요. 고점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초소형 모터 시스템 이제 국산화에 또 한 발 다가가기 때문에
또 이제 스마트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가 또 로봇의 필수로 또 적용되는 그런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의 또 증진에 또 기대가 있는 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추후에 이 11,000원 이 자리가 조금 매물대가 있는데 이 자리야 강하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또 한번 재차 또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만약에 이제 11,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하면 뭐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중간 점검도 원하시면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상담 다음번에 또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시청자님.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1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옵티팜 매수가가 14,2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월 18일 날 매수를 하셨으니까 좀 고점 부근에서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추세를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네. 네.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높진 않고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막 지수가 이제 주가가 막 하락했을 때 네. 떨어지는 좀 칼날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옵티팜이라는 종목은 이제 첨생법 이제 관련 이제 수혜주로 엮여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돼지로 이제 장기 이식이죠.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지금 한번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까지 지금 거의 올랑말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지금 매수한 자리가 높진 않은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 이 자리에까지 다시 한번 10,000원이죠. 그러니까 딱 이 10,000원이 이 라운드 픽인데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올래나 안 올래나 모르겠지만 10,000원을 이탈되면 10,000원을 이탈되는 선, 그러니까 10,000원 이탈 여부에 따라서 제가 손절가를 10,000원 정도에 제시해 드리고 추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10,000원까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000원을 한번 뚫지 못했던 최근 바로 이 자리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 힘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000원 부근 중요한 자리 되겠죠. 이 자리에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를 잘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잡아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1564번님께서 클리노믹스 17,000원.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6576번이 이태훈님 두산퓨얼셀 부탁드려요. 지금 종목 상담과 노란톡 신청을 동시에 하셨어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가능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노란톡에 대한 궁금증들 이태호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게 샵 3772번 문자뿐만 아니라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5273번님, JNK 히터 9,900원 매수했는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6844번님, 동방에 대한 궁금증도 나타내 주셨네요. 좀 테마와 엮여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요즘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문자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번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화 상담 통해서 시청자님 고민도 해결해 드려봐야겠죠.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M게임이요. M게임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600원에 10%요. 5,600원에 10%요.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틀 동안 좀 하락세가 짙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 더 추매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전략 나눠볼게요. 네. 네.
MK 뭐 네. 오늘 그래도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하긴 네.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수익권이십니다. 아, 네. 네. 일단 뭐 매수가 항상 평단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죠. 매수관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매라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좋아요. MK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네. 정치 테마도 엮여 있고 우선 네. 종목의 흐름은 테마가 얼마큼 엮여 있고 이 재료가 반영이 돼서 이 주가의 상승이 이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뭐 보시면은 차트상 이 7,000원 자리가 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보셨을 때 이제 5,500원, 7,000원 이 사이가 이제 박스권인데 눌렸을 때는 이 5,500원 자리를 보시고 추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더 좀 더 빠져야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좀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더 눌리거나 빠졌을 때 이제 5,500원을 잘 지지를 한 여부를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을 보시는 게 좋고요. 추후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7,400원 고점을 한번 갔잖아요. 네. 이 7,000원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가지고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7,000원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가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이 7,000원에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추후에 주가가 떨어져서 이 5,500원 자리까지 온다고 하시면요. 이 자리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5,500원 자리가 지지를 안 받고 이탈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지수라는 게 어저께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장이 무너짐에 따라 종목들이 다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M게임은 잘 60일선에 딱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60일선까지 무너진다고 한다면 다음은 120일선 자리가 딱 보이시잖아요. 이 120일선 자리까지 딱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눌림이 더 이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무너지면 더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감안해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중요한 손절가 라인은 5,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또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은비씨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은비씨 시간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앞으로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일진 다이아고요. 네. 비중은 10%고. 네. 매수가는 53,500원이요. 53,500원이요. 네. 네. 아,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지금 그래도 거의 한 일주일 그 이상 만에 좀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를 좀 좋아하신 시청자님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상담 좀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진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관련주인지는 아시죠? 모르고 그거 뭐 샀어요.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소차 관련 테마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린 뉴딜 테마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이미 한번 네. 이 쌍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7만 원짜리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이 자리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꺾인 거예요. 아, 네. 예, 지금 이 고점이 지금 7만 원 부근인데 지금 네. 현재 시청자님이 자리 산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는 네. 또 박스권이 또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흐름이 좀 애매하다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 네모난 친 자리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지금 최근에 저점 자리들이에요. 네. 이 저점 자리들이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이 네. 자리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지지받고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지금 딱 그 자리까지 왔어요. 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밑에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죠. 네. 밑에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매수한 자리가 좀 애매하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는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 침 부근 자리에서 이 자리가 지지를 안 받고 깨버린다면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깨면 손절가를 이 자리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 고점인 자리 이 5만 5천 원 자리 가장 가까운데 네. 5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온다면 이때부터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보시고 1차적인 네. 목표가를 5만 5천 원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추후에 네. 만약에 5만 5천까지 갔다고 하면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네. 문의를 주시면 2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내려가도 더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내려간다고 네. 나중에 주가가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추세가 네. 무너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하면 그 기간이 계속해서 몇 년이고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종목 교체가 더 오래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네.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회원님께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잘 네. 대응하시기를. 예. 그럼 언제쯤 손절할까요? 지금 자리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네. 예, 이 자리가 이탈되면 손절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은 얼마입니까? 4만 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지지라인 이탈 여부를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023772-0289번, 0221번 전화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문자 접수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7381번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매수 10%. 그리고 5299번님 이태훈님 BH 매수가 24,500원 비중 30%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또 빠르게 이어봐 보겠습니다. 인터파크 매수가가 5,500원이고요. 비중이 60%입니다.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저평가다라는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정말 저평가인가요? 저평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면 네. 주봉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뭐 아직까지 주봉상 최근에 이제 시세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저평가를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평가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산다고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가 굉장히 많죠. 뭐 여행 테마, 전자상 거래 테마까지 다 엮여 있는 그런 끼가 좀 많은 종목인데 지금 사신 자리가 조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고 쉬어가는 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은 맞지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5,5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뭐 큰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추후에 뭐 내일이 됐던 다음 주에 됐던 주가가 눌려가지고 방향성이 한번 쉬어가는 자리에서 꺾여지게 된다면 그만큼의 또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감안하시고 만약에 이제 고점인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드리면 4,000원 자리 처음에 한번 1차 파동이 나온 자리죠. 이 자리가 지지를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4천이 깨진다고 한다면 손절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추후에 주가가 여기 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가지고 6천원 자리까지 돌파가 가능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천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추후에 6천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 노란톡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차 목표가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이태호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오늘 다양한 뭐 투자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4일 공약주였던 포스코 엠텍이 6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만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태호 부장님께서 정말 고민 끝에 오늘도 공약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이태호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아이오닉5를 안고 달린다. 듀얼.
네, 오늘의 공략주 두골입니다. 두 글자라서 참 기억하기 쉬울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아이오닉 5 제가 봤거든요. 네. 네,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네.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요즘 핫하잖아요. 네. 또 이 두월이 또 이제 아이오닉에 또 이제 시트 커버를 또 공급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무궁무진하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고점들이죠. 이 심리적인 자리들을 뚫고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이런 이 공략주들은 이 얼음 깨기 제가 이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위에서 뚫고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전에 고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뚫고 이제 꼬리를 달리고 또 최근에는 또 한번 뚫고 올라가고 꼬리 달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죠. 오늘 또 이게 좀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저가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좀 조금 많이 올라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3,9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3,980원, 이제 3,980원 이하로 조금 이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4,250원이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4,250원에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이제 주가라는 게 뭐 100%는 없겠죠. 추후에 시장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손절가를 또 제시해 드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 이 3,400원, 이 저점인 자리 드린 거예요. 이 저점 자리가 이탈이 되면 아, 추세가 이제 끝났다기라기 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400원이 이탈되면 제가 3,400원 자리에서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도올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신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자가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273번님, 이태호님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9404번님, 이태호. 아무래도 저희가 한 시간이 워낙 또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노란톡에 대한 문의를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7381번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5299번님, 442번님, 그리고 7339번님 시젠에 대한 궁금증 나타내 주셨고 5273번님 바이넥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014번님 기아차 0049번님 8721번님 4949번님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저희 궁금증들 나타내 주시고 계신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또 특히나 저희가 한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태호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샵 3772번으로 이태호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정말 꿀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오후 4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